진짜 무난한데 은근히 손이 잘 가. 제 기준에서는 약간 쏘쏘. 나중에는 애플망고도 나올 것 같아. 두리안 패드 이런 거 다 나올 것 같거든요. 뭐 베이스 막 아무거나 편하게 바르고 싶을 때 고를 때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괜찮은 거야. 팬심으로 샀습니다. 발색이 너무 달라서 고몸 색상을 참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도 이달의 신상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 달 신상템은 제가 미리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하다 보니까 신상 아닌 신상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4월 1일에 엄청난 신상들이 쭈르륵 출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시기가 늦을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저는 써보고 리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리뷰가 올라간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번 신상도 진짜 알짜배기만 왕창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달의 신상템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부터 또 이 제품이 나오면 좀 그렇긴 한데 너무 민망하긴 한데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달의 신상템으로 제가 또 가지고 온 게 VTL 리드샷 시너지 리페어 크림 3종 세트거든요. 자, 이 제품이 제가 지난번에 100을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300이랑 700이 고몸 사이트에는 오픈이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이번에 300이랑 700도 오픈이 됐고 제형 자체를 비교해보니까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꾸덕꾸덕해요. 그래서 지성보다는 건성한테 더 추천을 하고 싶고 사용을 해봤을 때 확실히 좀 진정되는 느낌을 같이 받아서 저는 라로시포즈의 스카플라스트 밤 B5보다는 얘를 조금 더 잘 써주고 있어서 얘 추천하도록 할게요. 요거 써보신 분들 있으려나?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오아시스 수분 젤 크림이거든요. 에스네이처가 밀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수분 천재 만재 에스네이처라고 밀고 있어서 은색깔 튜브 타입 진짜 많이 썼잖아요. 저도 잘 쓰고 영상에서도 소개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름 타겟으로 신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젤 크림이 기존에 아쿠아 라인을 잘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것도 잘 맞을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더 워터리한 느낌에 수분감이 팡팡 터지고 밀리는 느낌도 없거든요. 오히려 피부 타입 타지 않을 거는 저는 이 젤크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가서도 정말 애정해서 잘 썼기 때문에 피부 타입 사지 않는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무난한데 은근히 손이 잘 가. 괜찮더라고요.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제품군이 있어요. 넘버즈인의 판토테산 액티브 수딩크림. 3월 올리브영 세일 때 유튜버분들이 리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구매해가지고 썼는데 두 가지로 비교해보면서 리뷰를 해보자면 넘버즈인이 훨씬 더 워터리해요. 그 뭔가 주르르르 흘러내는 약간 수딩 젤? 완전 수부지나 완전 지성이라면 넘버즈인이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보통 피부 혹은 모든 피부가 쓰기에는 에스네이처도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수분이 부족한 피부라서 뭐가 더 잘 맞았냐라고 물어본다면 에스네이처가 조금 더 좋긴 하더라고요. 넘버즈인도 제형이 나쁘지는 않았 저는 속건조가 심해서 그런지 수분을 뭔가 꽉 채워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금방 날아가는 느낌이라서 제 기준에서는 약간 쏘쏘 조금 아쉬운 느낌이기는 했어요. 자, 스킨푸드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거 아직 안 써봤죠? 어? 이거 써봤어요? 아, 내가 저번에 줬나? 뭘 줬는지도 까먹어. 스킨푸드의 감자 패드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했었고 이게 신상이었는데 또 신상이 출시됐어요. 얘네들이 약간 무한 증식하나 봐요. 그러니까 온갖 농작물, 그 구황작물은 내가 전부 다 토너 패드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마음인 건지 이번에는 얘가 샤인 머스켓이거든요. 나중에는 애플망고도 나올 것 같아. 두리안 패드 이런 거 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샤인 머스켓 토너 패드가 출시가 됐고 자 일단 감자 패드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열감 많은 피부, 홍조 피부, 여드름성 피부가 쓰기 굉장히 무난하고 당근 패드랑 굉장히 비슷한 면 재질을 갖고 있어서 찢어 쓰기도 괜찮고 찹토 패드로 붙여놓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진짜 마음에 들었고 신제품도 궁금해서 사봤는데 이번에 신기하게도 원터치 패드로 바꿨어요.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였고 제가 이거를 오늘 촬영하려고 가지고 오려고 일부 다 뜯진 않았거든요. 내 면 패드가 뭐랑 비슷하냐면 아드망이랑 비슷해요. 듀얼 면으로 되어 있고 면 크기가 크진 않아요. 생각보다 아드망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좀 작아.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쵸? 6cm 정도 되는데 평량도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좀 얇은 느낌이고 듀얼 면이라서 얼굴에 붙였을 때 촉감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용감에서는 무난하다. 근데 샤인머스켓 자체가 뭔가 쓸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샤인머스켓 패드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고민이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결과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성분을 같이 넣었다고 해서 화장하기 전에 쓴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자 패드가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신제품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짜잔!
짜잔! 요거는 투쿨포스쿨의 토너 페어 선쿠션이거든요. 오늘 제가 베이스로 깐 게 이 제품이에요. 선인데 쿠션 같은 역할도 하면서 톤업도 되는데 약간 멀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베이스 트렌드를 찾아보면 약간 멀티로 많이들 묶더라고요. 선에 톤업을 섞는다든지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에 프라이머를 섞는다든지 이렇게 약간 듀얼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 제품도 그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써봤을 때 굉장히 얇고 밀착력 있게 발리면서 약간 미세한 톤업을 주기는 해요. 그 상세 페이지 보면 엄청난 톤업이 되는 것처럼 상세 페이지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 무난한 느낌? 파데프리 용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나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 아침에 바쁘잖아요. 그리고 뭐 베이스 막 아무거나 편하게 바르고 싶을 때 그럴 때 추천드리고 싶어요. 에스쁘아에서 신상으로 워터 스플래시 선 세럼을 출시를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선크림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 제품을 솔직히 소개하기가 싫었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얘는 진짜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구매하고 실제로 요즘 잘 쓰고 있고 영상에서도 소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 세럼인데 진짜 맑고 묽은 느낌? 그러니까 진짜 세럼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면 수분감만 팡팡 터져요. 제가 개발했었던 닥터지는 약간 블러링이 되는 느낌으로 포어 블러 느낌이었다면 얘는 수분을 채워주는 수분 세럼 같은 느낌? 제형감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피부 타입으로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진짜 찐 수분감을 느끼고 싶다면 저는 에스쁘아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미샤의 레이어링 핏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거 디렉터파이님이랑 같이 공동 개발해서 만들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로 빠르게 구매해봤지. 근데 제가 상세 페이지를 조금 살펴보니까 안에 블루 피그먼트가 들어가 있대요. 저는 뭔가 라벤더 피그먼트나 핑크 피그먼트는 들어봤어도 블루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뭔가 붉은기 노란기 칙칙한 톤을 커버해주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약간 그 중간에 맑은 상아빛을 잘 잡은 듯한 느낌이에요. 컬러칩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얘는 이 파운데이션도 괜찮지만 이 브러쉬가 진짜 킬포예요. 아 옛날에 뭐였지? 에스쁘아에 약간 숟가락같이 생긴 거 뭔지 알죠? 그 빨간색으로 나온 거 그거랑 진짜 비슷한 느낌인데 얘가 결이 훨씬 더 부드러워서 같이 썼을 때 시너지 궁합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어떤 피부한테 추천을 드리냐라고 한다면 약간 밀착감 있는 걸 좋아하는 복합성 피부라면 합격! 저는 건성이라서 그런지 약간 매트한 느낌을 살짝 받긴 했거든요. 이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 제형감이긴 해요. 얘랑 같이 쓰면 그 모공 하나하나를 깔끔하게 메꿔주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 베이스 바비브라운의 웨이트리스 스킨 쿠션 파운데이션 팬심으로 샀습니다. 송강님 사랑합니다. 송강님이 모델인데 아 우리 송강이가 모델이야? 내가 하나라도 더 사야지라는 생각에 고민 없이 공홈에서 질렀어요. 너무 멋있어. 잘생겼어. 내 취향이야. 어쩜 그렇게 얼굴이 멋있는지 그냥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네, TMI였고 두 가지 제품을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시기에 이 두 제품이 같이 출시가 됐어요. 바비브라운이랑 입생로랑. 바비브라운이 약간 공기의 그 에어리한 느낌처럼 밀착감도 좋은데 진짜 가볍거든요. 피부에 안 바른 듯한 느낌이고 단 그만큼 커버력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점.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다크닝도 없고 밀착력도 괜찮고 무너짐도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진짜 가벼운 쿠션에 톤 보정까지 잡는다면 저는 바비브라운 추천. 기존에 바비브라운이라고 하면 약간 번들거리고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저의 편견을 조금 깨준 느낌이었고요. 입생로랑은 이거 제가 미니사이즈 저 레온님 방송할 때 사가지고 미니사이즈를 받았는데 본품이 10만 원이 넘어요. 쿠션이 이제 10만 원 시대가 됐어. 이 물가 상승률 어쩔 거야. 물론 저는 이제 미니 사이즈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굉장히 가격이 비싸서 깜짝깜짝 놀랐고요. 기존에 매트 쿠션도 잘 썼고 그 핑크 쿠션도 잘 썼는데 두 제품이 약간 극강으로 나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매트파, 글로우파 이렇게 나눴다면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엉크르 듀포 쿠션이 약간 가운데로 온 느낌이에요. 커버력은 바비브라운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커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 하지만 약간은 무겁다. 완전 에어리한 느낌 아니고 진짜 발랐다라는 느낌을 살짝 들고 세미 매트 제형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 엉크르 듀포 쿠션을 잘 썼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워글라스 기존에 정말 많았었던 컬러가 이번에 SS 컬렉션으로 4가지가 새로 출시가 됐거든요. 컬러별 특징으로 알려드릴
드릴게요. 리빌은 여쿨 정석 색상으로 요즘 유행하는 토끼혀 색상이고요. 불투명도가 50 정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색감을 나타내면서 바르기 굉장히 좋고요. 위시는 웜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약간 웜한 피치 코랄이 들어가 있으면서 오렌지까지도 같이 느껴지는 컬러감으로 가을 웜까지도 무난하게 바를 수 있는 컬러고요. 세 번째 크레이브는 요즘에 진짜 인기 가장 많다고 해요. 웜쿨 상관없는 핑크 컬러고 맑고 투명한 색감이다 보니까 리빌보다 조금 더 나는 핑크톤, 그러니까 코랄톤을 같이 느끼고 싶다고 한다면 크레이브 추천드리고 싶어요. 루즈는 브릭 레드 색상으로 가을 웜톤 분들이 쓰기에 좋은 컬러고요. 조금은 톤 다운되면서 차분한 컬러로 소개하고 싶어요. 이것도 신상이거든요. 이 기존에 토니모리에서 출시됐었던 컬러 밤이었는데 토니모리 게리틴트 글레이즈드 밤, 이름도 비슷하네. 6호7호 8호를 새로 출시를 했어요. 6호는 코랄 정석으로 오렌지 과즙 컬러가 느껴지고 7호는 투명한 핑크 컬러로 쿨톤 분들을 위한 추천 컬러로 소개하고 싶어요. 8호는 조금 더 모브톤이 돌거든요. 포도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프루티한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토니모리 틴트도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아워글라스보단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조금 더 드는데 색감 자체를 아워글라스를 약간 오묘하게 섞은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뭔가 나는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토니모리도 괜찮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가격대로 비교해본다면 토니모리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입 생로랑은 색감이 정말 예쁘고 많은데 고몸 색상이 발색이 너무 달라서 고몸 색상을 참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하나씩 컬러별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묽게 스머징 되는 게 느껴지면서 발랐을 때 입술 위에 도톰하게 플럼핑 되는 느낌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 립밤과 그리고 틴트를 같이 섞은 듯한 이런 제형감, 질감 특징이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트렌드를 잘 반영했다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약간 코덕분들이랑 굉장히 만족할 것 같은 제형감이야. 하지만 컬러는 공업을 참고해서는 안 된다. 12호는 봄, 웜, 여쿨까지 사용한 컬러로 메인 컬러로 꼽혔더라고요. 가장 동양인에게 잘 어울릴 듯한 컬러감으로 공홈 색상이랑 비교하면 조금 더 핑키쉬한 느낌이 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45호 코랄 크러쉬는 여쿨의 비비드 같은 느낌이거든요. 생각보다 쨍하게 올라가요. 겨울 쿨톤 분들 중에서 조금 톤이 밝으신 분들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0호는 공홈이랑 가장 유사한 컬러감을 보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동양인 분들한테 잘 어울릴 듯한 MLBB의 투명한 칠리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202호는 공홈은 투명하게 발색이 되었지만 조금 더 탁한 느낌이 들고요. 혈색만 은은하게 살려주는 느낌으로 레이어링해도 괜찮을 듯한 컬러감이고요. 208호는 공홈보다 훨씬 더 탁합니다. 딥한 레드 느낌이 같이 들면서 공홈에서는 핑크에 가까운데 실제 발색해보면 베리의 레드가 조금 더 블랙톤이 살짝 가미된 걸 느껴볼 수가 있어요. 210호는 오렌지톤이 조금 더 올라오고 레드의 오렌지 정석 같은 느낌이거든요. 무난하게 바를 수 있는 컬러감으로 여름에 쨍하게 통통 튈 때 쓰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몰랑이분들 다음으로는 휘랑 하밍 이 두 개가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돼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휘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휘가 기존에 굉장히 에어리한 젤리 같은 텍스처로 인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제가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기존에는 굉장히 말캉말캉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누르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제형 자체에서 똑같냐고 물어본다면 똑같다고 말하기는 살짝 어려운 듯한 느낌이 있고요. 컬러가 굉장히 미묘하게 한 끗 차이로 발색이 다르기 때문에 팝업이나 매장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전 상세 페이지만 보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너무 비슷한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고르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전 색상을 다 사야 될 정도로 발색감이 다 다르진 않기 때문에 딱 원하는 픽 한두 개 정도만 사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밍 젤리 쿠션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피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살짝 더 들어요. 그래서 블렌딩을 했을 때는 하밍이 조금 더 이렇게 매끈하게 메꿔주는 느낌? 오히려 저는 다 제형에서는 훨씬 더 하밍이 마음에 들었고요. 하밍 제품은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면 퍼프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퍼프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하밍 제품을 저는 조금 더 가격 대비 가성비로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이소에서 출시한 손앤박 틴트 이것도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호였어요. 워터 블러 틴트인데 워터 블러 틴트의 특성상 안쪽에 착색이 뭉치면서 쫙 마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개발
개발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안쪽부터 마른다라는 느낌이 들고 약간 전체적으로 핑크톤으로 착색이 되거든요. 아, 조금 기대를 하고 구매했는데 제 기준 조금 아쉬웠던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아, 힘들다. 이달의 신상템을 또 다 소개를 해봤고, 자 여러분 신상 제품들 어떤 거 고를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짧은 리뷰들이 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달의 신상템으로 또 만나요. 안녕. 끝.